우리 자연인께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어디죠? 여기가? 여기가 충북 괴산. 괴산군 칠성면. 칠성면. 아니 여기 오다 보니까 중학교가 있던데. 칠성중. 중학교가 있으면 상당히 큰 동네 같아요 여기가. 아니요, 면이에요, 면. 어, 면이요? 네. 어, 면이면 좀 큰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돼요. 3,300명? 아, 면에 3,300명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적은 거죠. 요즘 같은데. 3,300명. 요즘 같은데. 많은 거죠. 아. 아, 근데 그 많은 동네 놔두고 어떻게 일로 오셨어요? 아, 여기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이에요? 아, 이제. 객지로 도시로 나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온 거군요. 네. 오. 나갔다가, 어쨌든. 뭐지, 수구초심이라고. 어, 수구초심. 고랑이는 죽으면 고향으로 간다. 뭐, 고향으로, 고향으로 가서 죽는다. 아, 수구초심. 아. 자, 오늘, 이게 지금 화목보일러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정말 화목보일러 정말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 봐요. 네, 그러면 처음 보면은 네.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처음으로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처음으로 정말 삼겹살 파티까지 이러니까. 아니 오늘 삼겹살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어요? 아 내가 우리 유튜브 작가님 오신다 해갖고 준비를 했죠 이렇게. 아 이 삼겹살.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인데. 아, 그래. 이렇게 준비까지 하시고. 요거 할 때는 이렇게 난로를 피워서 저렇게 숯불을 만드는 거야 저렇게. 아 자작자작. 숯불을 만들어가지고. 네. 자 요거 한번 삼겹살 놓는 거 한번. 놓는 방법이 있나요 또? 네. 이렇게 가지런히 가지런히 예, 정리하듯이 여기를 왜 그 비워놨느냐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죠. 왜 비워놨어요 거기는? 왜 비워놨을까? 왜 비워놨어요? 저기다가는 이제 나중에 김치를 넣는 거야. 그 왜 삼겹살 굴 때 기름 내려가면서 김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게 또 맛있잖아. 그래서 김치를 먹으려면은 그 구워 먹으려고 그걸 비워놓은 거야. 구워 먹으려고? 김치를 왜? 양 사이드에 이렇게? 아니 아니 사이드 말고 밑에다가. 네 밑에다가. 이게 일단은, 우리 자연인만의 또 특이한 또 레시피인 것 같아요. 남만이 알고 있는 남만이 알고 있는.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불 들어간다. 고기 들어간다! 고기 들어간다! 고기 들어간다! 야, 정말. 이렇게 하면. 네, 네. 쫄깃쫄깃. 아, 이 자연인표 삼겹살. 네, 그렇죠. 많이 해본 솜씨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해 먹어요? 아, 손님 올 때만 하죠. 손님 올 때만? 아, 그럼 제가. 혼자서 오늘 손님 접대 받는 거네? 맛이 없어요. 혼자 먹으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어야지 맛있지. 그러게 나눠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아 근데 왜 내 취미 고요 지랄하고 아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자인도 오랜만에 이거 먹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오기 잘했네. 특별한 손님이 와야지. 내가 오기 잘했네. 아, 맞아요. 화목보일러 삼겹살. 자연인 표 화목보일러 삼겹살. 쫄깃쫄깃. 자, 거의 다 익었는데, 제가 한번 이게 왜 맛있나를 설명을 할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맛있나? 이거를 그 참나무 장작에다 넣었잖아요. 참나무를 다 난로에 피운 다음에, 그리고 삼겹살을 군 다음에, 이거는 파야, 파.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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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도 넣고, 이 대파 아주 달아요, 요거는. 그 다음에 마늘. 요거는 이제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더덕이에요,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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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더덕 있던 거, 더덕 있던 거. 더덕이네, 더덕. 요거는 위에다가 넣고, 이제 기름이 흘러서. 이 더덕은 뭐, 우리 자연이 채취한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얻었어, 얻었어. 얻었어? 누가 줬어요? 좀. 아, 여기 자연인. 아니, 여기 뭐. 동네가 있나요? 동네가 있죠. 몇 가구나 돼요, 여기? 지인들한테 한 60여 가구 되는데, 그 기농기촌 한 사람이 반이 넘어요. 여기 밑에다가는 이렇게 저기를 넣는 거야, 김치를.
그러면은 이 고기 그 기름이 싹 내려가서 그러면은 이 김치가 맛있는 거죠. 자 비주얼만 봐도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꿀깍꿀깍 넘어갔죠. 꿀깍꿀깍 이제 한 번만 더 화목 보일러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아, 한 번 더 들어갑니까? 네. 또 들어갑니까? 오. 그 여러 번 들어갈수록 더 쫄깃쫄깃하나요? 그렇죠. 자 보일러 고기 들어간다. 고기 들어간다. 불 속으로 고기 들어간다. 아 이게 지금 두 번째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 구운 것 같은데. 뒤집어야 되고 또 자꾸 위치를 바꿔줘야죠. 그래야지 아, 골고루 익으니까. 골고루 익으니까. 한쪽만 익으면 타니까. 어. 주의할 때 요게 이렇게 참나무가 탄 다음에 그 숯불만 남았을 때 해야지 막 타는 데 타면 저게 끓음도 나고 불이 붙어서 고기 다 타버리죠. 고기 다 타버리죠. 예. 그러니까 초벌 구이 또 두 번 구이 세 번 구이 잘라서 이제 마지막에 잘라서 마지막에. 근데 그 여기 보면 파도 넣고 뭐 들어갔어요 지금? 파. 그 요 겉에 있는 게 더덕. 더덕. 그다음에 마늘. 저기 맨 속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흘러가니까 김치. 김치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저 김치에다가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김치는 누가 담았어요? 김치도 얻었어요. 얻었어요? 아, 이 동네 인심 좋네. 아, 인심 좋죠. 아이고, 인심 좋네. 아이, 도요 자연인이 혼자 산다고 이렇게 또. 아, 그럼요, 그럼요. 인심 좋네. 자, 한번 꺼내볼까요? 꺼내볼까요? 이제? 아이고. 차차차차. 아이고, 막. 때깔 좋다, 때깔 좋아. 네. 뭐, 때깔 좋으면 맛도 좋다고. 그렇죠. 정말. 자, 한번 맛을 보세요. 이제 다 구웠나요? 응, 다 구웠어요. 다, 잠깐만요. 난생 처음 먹어봅니다. 난 화목보일러. 화목보일러 삼겹살. 화목보일러 삼겹살. 아이고. 예, 맛있습니다. 자, 한번 맛을 보세요. 그러니까, 초벌 굽고, 두 번 굽고, 세 번 곳에 나온 쫄깃쫄깃한 삼겹살. 네. 자연인 표 삼겹살. 요건 이제 파절이. 아니 파절이까지도 언제 준비했어요? 그냥 주물주물하면 돼요. 주물주물했어요? 네. 이거 주물주물할 때 손을 안 씻고 해야 더 맛있어. 자, 아, 한번 맛좀 볼까요? 네. 아이고. 하나에다가 김치 하나 얹고. 김치 하나 얹고. 자연인 표 삼겹살. 그다음에 도둑 하나. 도둑도 도둑도 하나 얹고. 그렇죠. 파절이도 하나 넣고. 파절이. 오, 나 파절이 한 넣네. 쫄깃쫄깃해, 쫄깃쫄깃. 마늘은 그냥 드시는 거 이렇게. 이거 마늘을 발음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아니 내가 마늘 먹는다라니까 어떤 놈이 와갖고 뭐? 마늘을 먹어? 마늘을 먹어? 이러는 거야. 마늘을 먹는다는 말을 들었나? 마늘을, 그러니까. 마늘을 먹는다는 말을 들었나? 다음날. 나만 기가 나쁜 줄 알았더니 그놈도 기가 나쁜 거야. 이거 파도 한번 먹어보세요. 파. 달아, 달아. 아우, 이 맛이야, 이 맛.
아우 식감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아니 이 맛에 자연인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여기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제 고향에 온 지가 6년 차에 6년 차. 자? 근데 고향에라도 외지에 나갔다 오랜만에 들어오면은 텃세가 있다고 그러던데 괜찮아요? 그 자기 할 나름이에요. 할 나름이에요? 그냥 내가 볼 때 아 내가 잘 고향에 왔으니까 그냥 둥글둥글 살아 가야 되겠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서 사람들한테 잘못했으니까 고향을 지킨 분들한테 봉사도 하고 그죠? 뭐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되겠네. 봉사 정신.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주면은 인정을 해. 그거 받는 게 뭐 1, 2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인정을 받으면요 도덕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게 저기 뭐 김장하는 거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엄청 친하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들 김장 나눔 한다 하면은 가서 또 거들어 주는 거지. 뒤에 저수지가 있네요? 네. 고기에 있습니까, 거기? 많이 있는데, 아직 못 잡아봤어요. 이제 잡아야죠. 그, 물고기 잡는 걸 천엽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물고기 잡아서, 천엽은. 천엽을 뭐라고? 천엽이 뭘 천엽이라고 그러나? 물고기 잡아서, 그거 갖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니까 노는 거지. 바로 날 잡아서 그걸 이제 천엽한다 그러나? 천엽한다 그러죠. 요즘에 시골에 그런 놀이 문화가 없어졌어요. 돌치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돌치기 자주 하면 뭐 이렇게 고기 잡아요? 옛날만큼 고기는 없지만 내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 마무리.